I am Edma. <오, 오! 웃음> 오늘은 제가 농심의 신라면 볶음면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클리만 하리게시죠. 하고 58,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발만 뒤질라고. 물을 껐어요. 아, 이게 면 좀 얇은 건가? 이게 신라면면, 이게 신라면 볶음면면. 조금 더 얇네요. 예,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뭐 들어있는지 봅시다. 자, 후레이크. 같이 넣는 거잖아. 아닌가? 와, 귀여워! 이 신라면 뭐야, 이거? 진짜 써있는 거. 귀여워! 자, 그리고 조미유 들어있고, 요거 신라면 볶으면 분말스프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 더 맛있게 먹으려면 볶아 먹으라, 뭐 이제 볶음면이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기본 조리 그걸로 해가지고,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 볶고. 귀여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내 스타일인데? 맛있다. 일단 면이 굉장히 꼬들꼬들한데요? 면이 좀 다르다. 원래 신라면 면이랑. 신라면 정도의 맵기? 불닭보단 덜 맵네요. 맛있는데? 실수로 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가? 별로 안 짜요. 생각보다 안 짠데? 평소에 짜게 먹나 내가?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신라면 볶음면? 그거 그냥 신라면에 물 조금 넣고 한 거랑 똑같아 라고 하셔가지고 누군가가 제가 신라면에 물을 조금 넣고 신라면으로 신라면 볶은 그니까 이거 완전 재밌다. 신라면 볶음면 vs 신라면 볶은면. 와! 저도 나 은근 맵찔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저 같은 맵찐따 맵찔이들도 그냥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매운 정도? 확실히 약간 조미유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신라면 볶음면 vs 신라면 볶음면? 씨발로마. 자, 물 끓기 시작하고요. 자, 바로 면 투하하도록. 뭐냐? 물 양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면 볶지 않고 그냥 신라면 볶음면이랑 똑같이 그냥 여기다가 그릇에다 해가지고 비비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합이 봐라. 자, 두 번째 카메라 다시 체크할게요. 과연 맛이 비슷할까? 근데 비슷할 리가 없지. 근데 그냥 어떤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신라면 볶음면 말고 그냥 신라면을 볶은 면을 하면은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해가지고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뭐 그냥 불만은 갖지 않는다 그렇게 좀 합의 보자. 꾸꾸꾸루 빙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헤헤이. 자, 신라면 볶은 면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버리고 왔고요. 아까 물이랑 거의 뭐 그냥 유사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맛이 날까 일단 궁금하다. 난 궁금한 거 못 참잖아. 되게 애드머란 사람은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난 궁금한 건 못 참아. 난 궁금한 거 다 해봐야 돼. 개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그냥 먹다가 나 시공간으로 쪼그라들 것 같은데요. 너무 짜가지고. 자, 요것이 바로 신라면 볶음면. 자, 요런 비주얼. 일단 면도 다르고 스프도 다를 테니까. 그래도 뭐 기대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홍차빵!
존나 짜요. 오, 이거 너무 짜다. 진짜로. 신라면을 이제 라면 부셔가지고 먹을 때 스프 넣고 이제 섞었는데 스프 이제 뭉쳐있는 부분 먹은 그런 기분. 개짭니다, 진짜. 예, 지금 밥 한 공기 뚝딱. 야, 햇반 가져와! 여행님! 확실히 면이 그냥 너무 달라요. 면이 저는 신라면 볶음면 면이 훨씬 맛있는데? 신라면 볶음면 저 진짜 근데 불에다가 이제 팬에다가 볶아가지고 먹어도 저는 굉장히 맛있을 것이라고 난. 뭔가. 이거 스프 양만 좀 조절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요? 아니 그냥 다른 매력이 있어. 어, 예. 근데 신라면 볶음면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매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 신라면 볶음면 vs 신라면 볶음면 예,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그냥 볶음면을 드시는 게 낫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먹으려면은 어, 근데 볶음면 저는 주변에서는 아 그냥 그저 그랬다 그냥 먹을만했다 이런 평들이 많아서 그냥 먹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진짜로 개인적으로 신라면 비빔면이 나오면 어떨까 이거 진짜 좀 기대돼요. 예. 그리고 신라면이 진짜 몇십 년 동안 거의 뭐 신면이 없이 신라면 하나만으로 쓰이 개꿀 빨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뭐 신라면 건면이니 뭐 신라면 블랙 뭐 신라면 볶음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신제품 출시되고 있는데 아, 나 저는 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더 호희